여러분, 엽기 떡볶이에는 새로운 메뉴가 나왔대요. 우리가 엽기 떡볶이 하면 허니콤보 조합을 바로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게 2018년도에 홍사운드라는 먹방 유튜버분이 엽기 떡볶이에 중국 당면 그리고 허니콤보로 이렇게 짠 해서 먹었던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시청이 되면서 약간 국민 조합, 국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번에 엽기 떡볶이에서 치킨 사이드 메뉴를 출시를 했대요. 고추맵봉, 버터꿀봉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의 봉이 출시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또 두 가지의 치즈 시즈닝과 매운 시즈닝을 뿌려서 총 네 가지 조합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특급 게스트 한 분을 초청을 해서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딱 세 번을 제외하고는 다 허니콤보만 드셨던 분입니다. 대박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한 평생 허니콤보 길만 살아오신 분, 이분을 오늘 특급 게스트로 모셔서 과연 이 허니콤보를 대신할 만한지 한번 추가적인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배달비까지 6만 1000원이고요. 결제 어떻게 하세요? 카드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6만 1000원이요? 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만원어치 엽기 떡볶이 신메뉴 치킨 사이드 4개 다 시켜 어떤 맛일지 하나하나 먹어보자. 앙 치킨 먼저 빨리 먹어볼게요. 이거 엽떡 먹고 먹으면은 무슨 맛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이 순한 맛 순서대로 가봅시다. 렛츠고. 꿀봉에 달콤 치즈 먼저 먹어볼게요. 다음 먹어볼게요. 이번에는 똑같이 꿀봉인데 이건 뭐였지? 꿀봉의 매콤 땡초 조합. 매콤 땡초는 시즈닝 이름입니다. 이번에는 맵봉에 달콤 치즈 시즈닝을 뿌린 거예요. 이 맵봉은 여기 보면은 약간 고춧가루 같은 게 그래서 고추바사삭 같은 느낌? 굽네 치킨에. 불닭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맵다 진짜. 살짝 처음에 얘를 먹었을 때 약간 닭 냄새 같은 것도 좀 나면서 튀김옷도 뭐 그냥 그러면서 그냥 다양한 브랜드의 에어프라이어용 냉동치킨을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먹는 느낌이다. 약간 그런 맛입니다.
아, 그래서 이걸 따로 안 파는구나. 이거 아까 11,000원인데 꼭 떡볶이를 시켜만 먹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찍어 먹으면 먹을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엽떡을 먹는데 허니콤보 조합을 꼭 먹고 싶어. 근데 양이 너무 부담되고 가격도 좀 부담돼서 완벽하게 비슷하진 않지만 좀 그런 느낌의 흉내라도 내면서 먹고 싶다 하실 때 이걸 같이 시켜서 드시면 그래 그 느낌 분위기는 낼 수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을 하면서 그냥 드실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에 치킨만 따로 시켜가지고 드시면은 아니 내가 이 돈 주고 이걸 이야 이렇게 되실 것 같아요. 얘는 그냥 전형적인 달달한 치즈 시즈닝 맛이다. 저는 지금 되게 의외였던 게 당연히 꿀봉의 치즈 시즈닝이나 맵봉의 매콤한 시즈닝이 메인이 될 줄 알았거든요. 오 얘가 여기 찍어 먹으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엄청 매운 고추 바사삭을 먹는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살짝 단짠이야. 괜찮다 얘. 요걸 찍어볼게요. 진짜 매워요. 저는 찍어 드시는 건 얘가 제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얘는 과하다. 그러면 이쯤에서 굴피스. 짠. 오늘의 특급 게스트 빨리 모셔보시죠. 허 선생님! 허니콤보 전문이라서 허 선생님! 들어오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거 새로 나온 치킨인데 한번 맛 좀 볼래요? 네.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빠도 먹어. 아, 아빠 아까 엄청 많이 먹었어요. 살이 많이 없는 것 같아. 살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맨날 먹던 다리랑은 조금 다르지? 언니 껍데기가 달콤한 치킨이 맛있어? 이게 맛있어? 둘 다 맛있어? 그러면은 아빠가 여은아 껍데기가 달콤한 치킨 시켜줄까? 이거 시켜줄까? 하면은 뭐 시켜달라고 할 거야? 껍데기가 달콤한 치킨이 더 맛있어. 잘 먹었어? 아빠 저기다가 담아줄게. 여은이 엘사 그릇에다가 몇 개 줄까요? 2개. 두 개면 돼요? 그래 다 먹고 아빠가 이따가 남겨줄게. 엽떡 타임.
순한 맛이다. 순한 맛인데요,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고추바사삭이 훨씬 맛있다. 얘는 고추바사삭이 한 70% 정도의 맛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얘는 허니콤보랑 비교하면 안 되고 스누잉 치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류의 맛이에요. 찍어 먹는 거는 맷봉에 달콤 치즈가 어울리는 것 같고 그냥 치킨으로서 또 따로 드시고 싶으시면은 매콤도 괜찮은 것 같고 꿀봉의 치즈는 저처럼 아이가 있어서 매운 걸 전혀 못 먹는 아이에게 뭔가 사이드로 같이 이렇게 그냥 주고 싶다 그럴 때 시켜 드시면 괜찮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찍어 먹는 것도 나쁘진 않았는데 좀 그랬어요. 아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아, 알림 설정까지.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